오늘 말씀은 시편 9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 말씀, 시편 97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시편은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그랬죠. 시작을 할 때 주께서 다스리신다는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 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이 말씀이 오늘 시편 97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시편 97편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시는 만물의 주가 되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냐. 주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부족해서 또 주님 앞에 죄를 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의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지만 넘어졌다가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 땅은 즐거워하라고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성이라 이런 말을 해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는 이 말씀은 하늘의 하나님이 앉으시고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만 이미 그 하나님은 발은 이 땅을 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 몸으로 상상이 되어지죠. 하늘과 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 밟고 그 권세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연결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나는 이 땅에 살아도 천국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요. 또한 땅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되어지는데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게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놓여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아멘. 땅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했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 이사야서 51장을 보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께 주의하라. 주께 초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또내 나라여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되었다면 내게 귀를 기울이라. 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나아간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법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법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씀이 나왔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섬이 뭔가? 여기서 섬이라고 표현된 히브리 말 안이라는 단어.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요것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안이라는 단어에서 처음에 알렛, 히브리의 첫 글자 알렛과 다음에 눈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야 안이 되거든요. 알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눈이라는 단어는 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씨로 여기시는 분은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한 씨로 지정된 건 이삭인 것처럼 낳을 수 없는 중에 이 땅에 씨로 낳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눈이란 단어는 아들의 의미도 담겨 있고, 씨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알곡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 알렉과 눈이 합쳐지면서 안이라는 단어가 되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별세를 얻고자
남자가 여자를 찾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요. 부인을 찾는 거예요. 부인을 찾기 위해서 씨로 오죠. 부인을 찾으면 씨를 뿌리잖아요. 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배가 어딘가에 정착을 해서 물건을 팔고 이윤을 얻고자 그 항구를 찾는 의미를 또 담고 있어요. 다 같은 의미죠. 섬이라는 이 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내를 찾아오셔서 씨를 심고 거기에서 어떤 결실을 얻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또한 배를 가진 상인이 그 배를 정착해서 내리고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고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섬이라는 거예요. 섬. 그러니까 섬들이 즐거워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허다한 섬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어떤 인생들, 바닷가운데 놓여있는 섬, 그런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닷가운데 놓여있죠.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작은 섬과 같은 존재예요. 바닷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작은 섬 같은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이 외면해 버린 것 같은 땅이지만 그러나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즐거워하고 섬들은 기뻐하라. 여기서 말한 땅은 하나님이 나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된 우리 심령을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섬과 같은 내가 예수님의 씨를 받아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5편 16절 말씀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다스림을 받도록 주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저주가 임하게 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침범을 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업으로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땅을 줬지만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를 뿌리시고 우리 안에 결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에게서부터 어떤 결실이 있는가를 이제 보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어떤 결실이 있다면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면 주님이 오신다 그럴 때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주님 난 아직 안 됐어요. 이러고 있지 말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라도 오시옵소서 할 만큼 예수님의 씨를 가진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결실을 맺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씨를 받은 나라거든요. 씨를 받은 나라인데 그들이 열매를 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2장 20절과 우리 21절 말씀 섬에 대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해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으셨죠. 그래서 참종자, 순전한 참종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은 거예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이 귀한 포도나무가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내 심령도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죄의 멍에가 있고 죄의 결박에 있었지만 주님이 그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십자가로 끊어냈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였던 몸을 굽혀서 그들과 행음했다라고 표현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를 심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하미냐라고 말한 것처럼 그들이 이방 신과의 교제를 한 것을 24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그들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경배한 것을 들 암나귀들이 성욕이 일어나서 헐떡거리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희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그들이 육적인 정욕과 사욕을 버리지 못하여서 헐떡거리는 들 암나귀처럼 그 성욕이 일어나서 다른 것들을 함께 했던 것 우리가 정욕과 사욕을 버리지 못하여서 이렇게 욕정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섬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아니라는 섬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상인들이 항구에 도착을 해서 장사를 하기 원하는 것처럼 이 섬들이 전부 그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뭔가를 세상에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것에서 얻고자 하는 수고를 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내가 너에게 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렸으니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찌 이방 나무 가지가 되어져서 그 들포도를 맺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아 즐거워하라 섬들아 기뻐할지어다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주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이르렀고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주께서 내 의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 위에 임하고 머리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머리 나의 통치자로 임하셔서 예수님의 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될 때 그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셔야지만 그 의가, 그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하신 말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에 임해 있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해 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밖에는 전부 이방 족속들이 있고 거기엔 흑암이 있고 사망 권세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보좌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 외에는 흑암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의 구름과 그의 영광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바깥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도 보호함을 받았고 광야에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의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젖먹지 않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발을 부딪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밟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삶의 모든 걸음 속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의와 불의가 있어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린 분이신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구름에 있어야 돼요. 의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엔 불이요, 어둠이요, 사망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은혜와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갚으시지만 이 흑암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로마서 11장 22절. 주님은 인자하신 분만이 아니라 엄미하신 분이기도 된다라는 거. 주 안에서 오늘 시편 97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름이 되어지시고 흑암에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선악간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내 안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한다면 우리를 주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고 빛의 나라가 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 심령이 온전해지도록 어둠은 계속 내쳐야 돼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어야 하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땅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때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래야 의와 공평으로 우리가 받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받으시는 이 순서,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땅들, 다른 섬들, 이러한 자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와 공평을 입은 자라면 나도 그와 같이 의와 공평으로 대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3절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심판의 주다 이 말이에요. 그 불이 나와서 심판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에 금향단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한 기도들을 천사들이 다 가지고 그 금향단에 갖다가 싼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이 나중에 5절을 보니까 땅에 쏟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됨에 하나님의 심판을 땅에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겠어요? 애통하는 기도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고통하는 기도, 고통 가운데 부르짖은 기도,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 기도가 금향단에 가득하게 차진 날 그걸 땅에 쏟으시는 거예요. 이걸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고 계시록 8장 5절에 말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데 이것이 계시록 8장에 이제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나와서 나팔을 하나하나 불 때마다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팔을 불 때마다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니까 땅에 3분의 1의 터가 타버리고 3분의 1의 풀도 타버리고 3분의 1의 나무도 타버리고 둘째 천사가 또 나오니 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섬을 향해서 열심히 뭔가 장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고 이 세상에서 뭔가 거두려고 하고 한 모든 사람들은 또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수목이나 풀들은 다 태워진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땅을 물에서 나오게 할 때 거기에 씨 가진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이 태워지고 불살라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많은데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심판할 날이 올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불의 심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그 중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이냐. 땅과 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가 땅으로서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를 내는 땅이 되어지셔야 되느냐. 아니냐죠. 아닌 자들은 불살라지고 그러한 자들은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지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면서 그 열심히 생명의 열매를 내놓은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그 심령이 밀랍같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진군을 하고 어떻게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생나합은 비록 그가 기생이었지만 염탐꾼을 살려 내보낼 만큼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으로 그 땅에서부터 분리된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민족에게서부터 분리된 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오직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섰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그에게 속한 그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8장에 불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살라지고 고통 가운데 참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마지막에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믿음이 없으면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나는 믿음으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 것이 십자가요.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는 자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십자가에서 선포했는데 그의 의가 완전히 온 천지 모든 만물에게 선포될 날이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주의 날에 구원을 받는 자와 심판에 이르는 자가 완전히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주의 날이 올 때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서 3장 7절에도 하늘과 땅은 그 불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이 지금 온전히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것은 불사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나를 위해서 그냥 보존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언젠가 반드시 그 심판이 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어떤 자들을 위해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멸망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는 경건한 자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반드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때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서 정말 밀락같이 녹아지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이거는 뭐예요? 허상, 헛된 거, 아무것도 구원해 주지 못할 걸 섬기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 명예 또는 어떤 영광,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거, 이게 바로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죠. 아멘.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 땅에 무엇을 얻은 것으로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 스스로를 자랑한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아무리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사역을 잘해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나는 심판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사역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생각해야 될 것,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느냐 안 떨어졌느냐,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냐 안 죽은 자냐, 예수님의 의로 사느냐 내 의로 사느냐 열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주께 경배할지어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자라 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경배하는 자는 오직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에는 우린 너무나 점도 많고 흠도 많죠.
점도 조그만 점도 아니야. 막 시커먼 이만한 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는 동안에 이 점을 닦아주시고 이 험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평강 안에서 나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니이다. 주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유다 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온 땅이 지존하신 정말 하나님을 알고 다른 모든 신들에 뛰어나신 것을 다 아는 그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뭐라 그래요? 악을 미워하라 라고 말해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을 미워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 우리 잠언서 8장 13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잠언서 8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은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다 보면 교만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악한 행실을 행하지도 않고 패악한 입술이 되지도 않겠죠. 우리 모두 악을 미워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잠언서 3장 7절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를 않고 오직 예수님께 나는 다만 부족한 종이로소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할 것밖에 없나이다. 우리 열심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미혹을 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을 보내니까 그들이 거짓 것을 믿으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그들이 믿지 않기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십자가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탐심과 사욕을 따라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아무리 좋은 돈이 있어도 돈에 미혹받지 마시고 명예가 있어도 미혹받지 마시고 아멘.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은 11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리셔서 빛이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뭐야? 두 마음을 가진 자죠. 그런데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갖지 않냐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정직한 자가 되어져서 이런 자들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12절 말씀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찾아보겠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산 선지자들, 사도들, 제자들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본을 삼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만 됐어요. 금방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그것을 오래 참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욥이 인내한 그 인내를 들었음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그 욥의 고난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것이 다 드러날 때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자기가 얼마나 무익한 자인지를 고백하는 그날까지 그가 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빨리 안 겪고 싶으면 나는 무익한 자라고 부지런히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깨달아 알아진 만큼밖에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 다 뒤집어서 다 드러나야지 그때야 제대로 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 무익해요, 나 부족해요 라고 말해도 보면은 또 내가 잘났어요 하고 올라오거든요. 나는 요거 알아요. 나는 요거 잘해요. 뭐 이렇게 칭찬받고 싶은 게 올라와요. 근데 욥은 어땠어요?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의 실체를 봅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낱낱이 주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4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무 모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모든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입이 주께 말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으십시오. 모든 걸 물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내게 듣겠사오니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 듣겠습니다. 귀를 크게 하세요. 귀를 크게 여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귀가 커져요. 그렇지 않으면 귀가 막혀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죄의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귀는 막히고 눈도 멀고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도 크게 죄인지도 모릅니다. 우린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욥이 욥기 42장 3절과 4절에 말한 것처럼 이치를 가리는 그러한 자 되지 마시고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는 자 하지 마시고 알 수도 없는 것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마치 알려고 하고 헤아려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께 묻고 귀를 크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하신 걸 듣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는 의의 길로 가서 의와 공평으로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주님의 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풍족하게 잘 풀어져야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만물의 통치자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져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이 한없이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만 사는 우리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시편 97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참으로 이제까지 심해지 않는 채소요 열매 맺지 못하는 수목과 같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인정치 아니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죄를 짓고 끝없이 넘어지고 끝없이 더럽혀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 그 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세상을 향한 욕망과 정욕과 사욕으로 참으로 헐떡대며 세상과 타협하여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게 하옵시고 그 의와 공평됨 안에서 절대로 심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진들이 간 그 길을 본받고 욥의 고난을 통과한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치를 깨달아 알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헤아려려고 하고 있고 뭔가 선주를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께만 묻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듣게 하옵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모든 걸 주님께 묻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님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결단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